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음악을 틀어라. Let's go. 토. 자,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살짝 꺼내갖고 말이에요. 우리 쇼더런들의 고막을 훔쳐버려서 털어버리는 듯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질 않아요. 콜트쇼답지 않은 시간이죠. 30분 내내 여러분의 고막이 쉴 틈이 없어요. 자, 오늘 고털 고막을 틀어라의 주인공은 아, 보기 쉽지 않은 오로라처럼. 하, 나도 오로라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 남다른 매력을 가진 친구들입니다. 꺾이지 않는 텐션으로 상큼 퍼텐 제대로 터트린 시그니처. 어서오세요. 시그니처는 원래 7인조입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 이제 지원 그리고 벨 두 분과 함께 할 건데요. 자,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그니처 무!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저는 하이톤의 지원이고요. 저는 로우톤의 벨입니다. 하이톤과 로우톤이 오늘, 네, 오늘 대표로 왔구만. 네, 딱 라디오니까 잘 들릴 수 있도록 맞춰서 왔습니다. 시그니처 다음에 무라 그런 거예요? 뭐라 그런 거예요? 무브요. 움직였나 보네. 아, 무브, 네. 무브. 네. 시그니처. 시그니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그니처입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시그니처는 케이팝의 시그니처가 되겠다. 방참 포부를 가지고 팀명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아, 어, 진짜? 네. 그 지금 여기 속해 있는 소속사가 우리 선배가 윤하 씨. 네. 뭐 가요계를 그냥 아주 평정하고 계시는. 그렇죠. 네. 윤하 씨, 이석훈 씨. 네. 거기다 이제 CIX. 네. 네, 맞습니다. 와, 윤하고 이석훈 씨는 텐션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아닌데. 오, 네. 괜찮아요? 우리 시그니처 만나면 정신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회사에서 가끔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빠르게. 빠르게 도망가요? 얼른 가, 얼른 가. 이렇게 해주십니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CIX. 네. 또 선배죠? 네, 선배님이세요. CIX는 어때요? 저희가 제일 시끄러워서 모두 그냥 저희를 이렇게 조용히 보다가 사라지세요. 그랬구나. 네. 아, 윤하 씨가 이번 신곡 쇼케이스 MC를 봐줬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고마웠겠네. 네. 후기를 올렸네, SNS에 후기도. 네, 맞아요. 데뷔 때도 저희 쇼케이스 때 MC 해주셨는데. 진짜. 네, 오랜만에 뵈가지고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윤하 씨가 컬투쇼에도 뭐 자주 나오시지만, 네. 그 이제 MC를 보고 나서 시그니처에 대한 후기를 SNS에 올렸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자랑인데 시그니처 오늘 겁나 이쁨. 와, 이번 컨셉 역대다 역대. 크크크. 와, 나 볼깅 상태로 옆에 서 있긴 싫은데 또 가까이서 보면 좋고 뭐 그런 척추 중립 상태. 볼깅이 네. 이제 뭐 통통한 세상 통통한 윤아를 뜻하는 별명이 볼깅이구나.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예, 좀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갑자기 그 역주행이 됐잖아요. 네. 스펑서원이. 네. 그리고 약간 볼깅 상태인데 갑자기 역주행이 돼갖고.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선배님. 네, 최고십니다. 귀여워요, 이 네. 자, 요 새 앨범, 세 번째 EP 앨범 홍보해야 되죠. 그죠? 네, 당연하죠. 자, 어떤 노래입니까? 네, 제가 곡 담당인데요. 이제 꿈에 네. 그리던 오로라를 만나러 가는 소녀들의 운명적인 동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한 곡입니다. 실제로 오로라를 본 적 없죠? 네. 없습니다. 네. 꿈에서만 봤습니다. 와, 오로라는 어떤 곡이에요? 노래는요? 시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노래는 되게 청순한데 또 안무는 광기에 어려 있습니다. 네. 와, 그래요? 아, 네. 1년 2개월 만에 들고 온 신곡인데 처음에 이게 들었던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본인들이 이게 저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 네. 본인들 참 이 곡이다 하고 딱 받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지원 어땠어요? 아, 저는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 너무 하고 싶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3년을 묵혔어요. 이 곡을? 네, 네. 시기를 본다고. 와. 그래서 좀 아, 좀 여름에 나왔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겨울이라서 좀 더 약간 신기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겨울이라고요? 네. 벨은 어때요? 처음 딱 들었을 때? 전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거 되게 저희 색깔을 입히면 되게 예쁠 것 같았고 이게 한 번 듣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가이드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이드인데도? 네,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대표님. 와. 언젠간이라도 꼭 해야 됩니다. 네. 좋아요. 자, 본인의 킬링 파트 또 한 소절씩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제 파트는요. 전 마지막에 지원의 네. 킬링 파트 엔딩 파트입니다. 영원의 우리. 오. 귀엽잖아요. 아니, 목소리 되게 귀엽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귀엽게. 영원의 우리.
영원해 우리. 두 번째라서 부담스럽네요 제가. 벨은요? 저는 제 첫 파트인데 스며든 향기가 좋아 우리만이 아는 느낌. 다들 목소리가 예쁘고 귀엽네. 감사합니다. 쌉이라고 하죠? 후렴이 어떻게 불러요? 아, 후렴은 좀 정신없게 불러야 돼요. 세운네 오랄랄랄라 오랄랄랄라 이렇게. 아, 거기가 후기구나. 네. 오로라인데 올롤롤롤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로로라 말고 올롤롤롤라. 네. 한번 다시 알려주세요. 세운네 오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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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랄랄랄라. 아,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같이 녹음했어야 될 것 같네요. 자, 곡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3년을 묵혔는데 과연 이 시기에 딱 들어맞는 곡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오랄랄랄라 오로라 들어보시죠. 오로라 잘 듣고 왔습니다. 오랄랄랄라. 어우, 귀에 계속 맴도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는 우리 지원과 벨이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들의 고막을 간지럽히면서 털어볼 거예요. 자, 인간 레몬 지원 씨가 들으면 기분이 상큼해지는 곡을 팬들에게 추천한다고 하는데, 자,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상큼해지는 곡이라 하면 딱 NCT 드림 선배님의 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언제 처음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상큼해지는 거야? 네,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제가 좀 그렇게 기분이 막 완전 상큼하진 않았는데 이 노래 듣자마자 청량감에 제가 바다에 온 줄 알았어요. 오~ 네, 이거 들은 이후로는 항상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간 레몬이 된 이유는 이 노래 때문이군요. 아, 네,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상큼해진 이유. 와, 네. 팬들이 이 노래를 너무나 우리 지원장이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와, 아마 아니요, 첫 공개라서 모르셨을 거예요. 와,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원래 진짜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혼자 있을 때요? 혼자 있을 때도 좀 이런 편이긴 해요. 언니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요. 아, 그거 맞아요. 평상시에 많이 업이라서 혼자 있을 때는 맞아요. 조용한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MBTI가 어떻게 됩니까? ENFP입니다. 아이고야, ENFP구나. 네. 자, 우리 데뷔 천일 기념으로 메신저 어플 테마를 만들어서 팬들한테 배포를 했네요. 일명 코딩돌이네요. 멋지게 지어주셨는데요. 와, 이런 걸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원래 좀 고등학교도 그렇고. 아, 코딩을 배웠어? 아, 코딩 살짝 배웠어요. 엄청 살짝. 네. 살짝. 네, 그래서 이건 좀 독학으로 했는데 아, 팬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직접 그림도 그리고 코딩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원 씨가 만든 거잖아요. 네, 완전 다 만들었어요. 팬들만을 위한 거냐? 네, 완전요. 와, 이름까지 다 지었어요. 너무 좋아하겠네. 이름이 뭐예요? 토끼 같이 생긴 애 얘 이름 뭐예요? 얘는 저예요. 이게 멤버들이에요. 아, 멤버들이야 이게? 네, 멤버들로 이제 좀 멤버들이 귀엽게 그려봤고. 토끼는 지원이고. 네. 그럼 벨은 뭐예요? 뭐 같으세요? 잠깐만 있어봐. 아, 뭘까요? 벨은 그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토끼 밑에 있는 이게 뭐예요? 여우 느낌? 정답이 아닙니다. 아, 저는 햄스터. 이자 다람쥐이자 이 오른쪽. 이 볼살 통통한 친구입니다. 접니다. 왜? 이 느낌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그래요? 죄송해요, 제 손이 거. 팬분들이 저를 이제 햄스터나 다람쥐 이런 과로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다행이다. 네. 귀엽게 잘 만들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전 가운데 있지 뭐예요 이 친구는? 저 가운데. 이 가운데 분이 바로 저희 팬분들인 사인팬 분들이시. 아, 사인팬. 사인팬 뚜껑 머리에 씌워드렸어요. 아, 귀엽다. 잘 그렸다. 팬덤 이름이 사인팬이구나. 네.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지금 저도 가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저희 공식 카페에다가 올려놔가지고 거기 가입만 하시면 누구든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시그니처를 네. 좋아하는 팬들은 무조건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감사하게 사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톡에서 그러면? 네, 저희 멤버들이 고맙게도 다 써주고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네. 여기 유일하게 이제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상징이잖아요. 네. 다른 시그니처죠. 맞죠. 감사합니다. 와, 이거 한번 궁금하다 직접. 네. 자, 위영. 자, 한번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우리 벨이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최애곡이라고 하네요. 네. 이 곡도 팬들이 알고 있나요? 오늘 첫 공개인가요? 네. 와, 오늘 첫 공개가 엄청난데. 네. 오호. 자, 어떤 노래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노래방에서 꼭 부르는 곡은 다만세,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선배님 노래인데요.
나 이때 몇 살이었는데? 이때 몇 년도 노래예요 이게? 이 데뷔곡이잖아요 소녀시대. 그러니까 이게 그 2007년이래요. 7년이에요. 와. 7살입니다. 와. 와 7살. 그때 이 노래를 들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근데 언제 애창곡이 됐어요? 애창곡이 된 건 이제 연습생 생활 시작하면서 이 노래를 이제 기본적으로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습관적으로 부르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는 곡입니다. 몇 점 나와요? 아 매번 다른데 아 이게 거의 90점대에서 100점 이 정도. 왔다 갔다 해? 네. 근데 이 노래는 참 그 저도 데뷔 때에 이 친구들 함께해서 알고 있지만 네. 참 너무 세련된 노래인 거. 맞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 네, 맞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 시간 그 가사도 너무 좋고. 맞아요. 불러봐요 위에다 지금 이 부분. 나 포기할 수 없어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상처 입은 내 마음까지. 불러주세요. 멈춰져 버린 시간. 계속 가자 좋아.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 수많은. 야 소녀시대가 언젤 와,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진짜로 꿈을 이룬 겁니까? 뭐 나 그런 거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네. 어릴 때부터 꿈이 가수였는지. 오, 이게 저랑 언니랑 좀 다른 건데 언니는 원래 꿈이 가수였고요. 네. 어, 진짜 네. 꿈을 이뤘네. 완전 네. 이뤘어요. 어, 축하. 축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가수가 꿈이 아니었었는데. 그럼 뭐가 꿈이었어, 별은? 원래는 그냥. 중학생 때 제가 이제 연습생이 시작했어가지고 그냥 초등학교 막 졸업한 학생. 그때 꿈이 이제 딱 정해지지 않은 정확하게 않은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시그니처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예요? 발레리나 패션 디자이너 선생님? 네. 제가 발레를 그래도 꽤 어렸을 때여가지고 오래 했었어서 그냥 이제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 이제 그 난 발레리나가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했었던 거고 이제 매년 바뀌었던 거예요 꿈이. 이번엔 패션 디자이너 적어볼까 패션 이런 느낌으로 맨날 바뀌었었습니다. 그랬구나. 선생님도 있었고. 네. 그랬구나. 좀 춤선이 좀 다르겠어요 발레를 했으면. 오. 근데 잘하긴 해. 예뻐요 춤선. 아, 그래요? 네. 야무지고 춤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서로 칭찬을 잘해주는 그룹이에요. 네. 언니가 잘해줘요. 저는 뭐 고래도 춤추겠네. 그렇죠. 예. 자, 노래를 쭉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지원 씨가 아이돌이란 꿈을 갖게 해준 곡이라고 합니다. 오호. 직접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유퓨처 이용신 선배님의 노래를 듣고 아이돌의 꿈을 가졌습니다. 이 노래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어릴 때 보던 달빛 천사라는 애니 만화의 OST인데요. 아, 그래. 아마 90년대생이라면 누구나 아시는 만화일 거예요. 아, 지금 저희 그 막내 작가인 한나리 작가하고 그 위에 작가인 우리 박현 작가는 너무 잘하는 노래랍니다. 오, 진짜요? 90년대생이니까. 네, 아, 그렇죠.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우리 매니저도 알고 있나 이 노래를? 여자분들 말고 매니저님이 저보다 어리세요. 아 저희 매니저님 말고. 아, 우리 저희 매니저. 아, 매니저가 90년생인 줄 알고 있는데 제가 91년생인가? 아 알지 않을까요? 이거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던 만화. 네, 근데 좀 그런 편이긴 해요. 남자니까. 네. 어떤 애니예요? 이게 성대 종양을 앓고 있는 12살 루나라는 주인공이 저승사자의 마법으로 16살에 건강한 가수가 되어서 이제 벌어진 일들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네. 아우 재밌겠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아 내가 가수가 되겠다. 네, 생각을 한 거야? 네, 이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될 수가 없었는데도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고 하시는 모습이 대단하시기도 하고 예뻐서 저도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루나를 존경했군요. 네, 아이돌 해야겠다 나도 싶었어요. 애니메이션 주인공한테 존칭을 쓰다니. 아, 그 선배님이시니까 아, 대선배님이시니까 꿈이었으니. 네. 네. 선배님들은 나이가 먹질 않아요 애니는요. 아 그렇죠. 한참 언니였는데 지금 한참 동생이 돼버렸어요. 저만 나이 먹었죠 또. 아 그랬구나. 네.
아, 지원 씨가 데뷔 전에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했었네요. 어, 네. 맞아요. 10대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쇼핑 소녀나라라는 소녀나라 네. 네. 쇼핑몰의 고등 모델이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와, 그럼 거기서 이제 뭘 팔아요? 옷도 팔고 막 액세서리도 팔고 중고생 소녀들의 네. 10대, 네. 네. 10대들의 마음으로 심금을 울리는 쇼핑몰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걸 말은 안 하고 그냥 모델로만 딱 이렇게 있었어. 아니요.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도 자체 촬영을 많이 하고 또 막 룩북 같은 것도 내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캐스팅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네. 말씀드리고 같이 저도 이거 해 보고 싶다. 저도 꿈이 쇼핑몰 모델도 있어 가지고 연습생 하면서 네. 근데 회사에서 이제 들어 주셔 가지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어, 그럼 좋은 경험이 네. 됐겠네. 아니 본인만의 그런 거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요. 이런 몰 같은 거. 어. 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텐션이 워낙에 좋으니까. 아, 네, 다행이다.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머리 색깔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10대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지원 씨가 성대모사도 좀 해요? 아, 이게 선배님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팀에선 성대모사 담당을 맡고 있어요. 어, 한번 들어봅시다. 아, 그래요? 요즘에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코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서울 사투리 아세요? 옛날 서울 사투리. 네. 어, 네. 어, 인터뷰할 때 나오는 거. 네. 제가 그때 안 살아가지고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입는 거에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남들이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좋거든요. 맞아요. 네. 좋거든요. 네. 좋단 말이에요. 좋단 말이에요. 아, 뭐 이런 그 옛날 서울 사투리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잘하네 그래도. 어,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뭐 하는 거 있어요? 뭐 하는 거요? 아, 저 제일 많이 하는 건 그 도라에몽. 도라에몽 좋다. 친구야! 아, 어디서 또 바꾼 거야? 귀여워 귀여워. 벨츠도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어. 이 개인기가 없는 게 개인기예요. 아유, 근데 로톤을 진짜 잘 내요. 맞아, 전 좀 목소리 어, 많이 내려가요. 네. 어떻게 어디까지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어, 그렇게. 여기서 더 내려갈 수.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네. 더 내려가봐요.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한번 내려가봐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어우, 선배님이 장난 아니셔가지고. 오. 야, 그러면 달빛 천사 OST 우리 지원이가 가수를 하게끔. 네. 어, 그 계기가 된 곡입니다. 뉴퓨처 네. 들어볼게요. 자, 다음 곡은 벨 씨가 요리할 때 들으면 좋은 곡을 추천해 줬어요. 네. 어, 자, 노래 나갑니다. 이제 제가 선곡한 거는요. 레드벨벳 선배님의 Feel My Rhythm이라는 노래인데요. My Rhythm. 이게 사실 요리할 때 전 노래를 듣질 않는데 그래서 내가 요리 잘하나 보구나. 어, 잘해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노래를 내가 들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해봤는데 이 노래가 살짝 파스타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뭔가 아니, 뭔가 탑핑할 때 네 뭔가 어, 지금 뭔가 던질 수 그런 있어 그런 느낌 맞아요 어, 그런 느낌 있어 네. 그런 느낌이랑 김치찌개 이런 거 할 때도 괜찮을 것 같고 어 되게 어 이 노래인 것 같은데 하고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오 박자가 딱 어울려. 네 뭔가 네. 양념 가져와야 돼. 뭔가 이렇게 해서 그 막 어 그런 느낌. 잘 어울리는데. 아유. 와, 어, 벨의 요리 먹어본 것 중에 뭐가 맛있어요? 어, 저는 생일상으로 이제 잡채랑 미역국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잡채, 벨만의 잡채에는 어떤 레시피가 들어가나요? 어, 저는 이게 저만의 그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중적인 레시피일 거긴 한데 그냥 고기 많이 넣고 네, 어선 고기 많이 넣고 얇게 썰어서 넣고 이제 네, 이렇게 예, 예. 야채 가득 그 토핑이 그득그득해요. 맞아요. 전 피망 넣었습니까? 넣죠. 어, 피망 넣고. 네. 근데 토핑이 가득가득해요, 정말. 토핑이 많이 들어가는 네. 거. 네. 저는 살짝 불린 당면을 좋아해요. 아, 어, 맛있겠다. 예, 이렇게 갖고. 네. 근데 당면은 다음 날. 맞아요. 와, 맞아요. 예, 다음 맞아요. 날. 그 다음 날. 간이 정말 잘 밴. 어, 어 다음 날 잡채. 그 다음 날 잡채를 프라이팬에 한번 데웠어요. 와, 이렇게 물이랑 아이죠. 그렇지, 좀 더 추가해갖고. 어, 다들 아는구만. 아, 벨 씨가 그 특기가 스케줄 정리라는 게 있네요. 오, 네, 맞습니다. 꼼꼼하네. 멤버들 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오, 네, 진짜.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냥 저 혼자서 그냥 저의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멤버들이 항상 못 챙기는 게 있더라고요. 어어. 그래가지고 숙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보드판? 에다가 초반에 적어놓기도 하고 핸드폰 없던 시절에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는 편이 그런 숙소에 보드가 있어요? 샀었어요 제가. 네.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그때 네. 아, 해야 될 일 같은 거 적어놓고 네. 막 그런 거. 네. 야, 그럼 약간 좀 월급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매니저 월급이 좀 이렇게 좀 일당을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많이 떼줘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한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장난으로 일주일 한 번씩 아 한 달에 한 번씩 뭐 갖고 싶은 거 말하라고 진짜? 하셨는데 한 번도 아직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좀 늑장 부리는 멤버들 있잖아요. 좀 네. 늦잠을 자거나 네. 그러면 좀 챙겨주는 멤버. 우리 애리 지금 지원이를 콕 찍었어요. 네. 꼭. 네. 제가 좀 아니 그 스케줄 알람 못 듣는 편이어가지고 자고 있으면 베리가 언니 설마 안 일어나? 얘 저랑 방이 다르다 보니까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뭔가 애들이 이번 달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닌데? 아니 또 왜 안 일어난 건가? 하고 이제 방에 열어보면은 꿈나라. 그 아직도 자? 뭐해? 뭐해? 이러면 다 같이 어유 준비할게. 이러고 챙겨주네 진짜로. 네. 네. 매니저 갈 일이네요 진짜로. 네. 네. 왜냐면 텐션이 좋기 때문에 많이 피곤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늦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많이 쓰긴 해요. 우리 지원 씨의 제보에 따르면은 벨 씨가 천사라는 제보가 있어요. 오늘 날개를 감추고 왔네요. 네. 감동받았던 게 제가 이제 집 가는 길에 좀 혼자 가기 적적해가지고 베레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베리가 얼굴이 축축하게 머리도 축축하게 젖어서 언니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언니 왜? 야 너 뭐해? 이러는데 나 지금 샤워해야 돼 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받아줬어요. 야 영상통화를 네. 영상통화를 안 받아두면 서운해요. 맞아요. 근데 씻고 있는 중에도 받아줘서 못 받았어요. 와 그러면 좀 미담이네요 미담. 감사합니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아이고 너무 매력 덩어리들이 져서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러니까요. 예. 자, 30분 동안 시그니처와 함께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활동 계획도 좀 알려주시고 예, 올해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 저희가 오로라 활동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로라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재밌는 것들도 어머나.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수록되어 있는 게 뭐죠? 아, 거기 수록곡. I'm okay. Yes. 열심히 올해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요. 네. 지금 회사 대표님 이름이 이제 김범준 대표님이. 네. 아, 우리 아들 이름이랑 똑같네요. 맞아요. 보고 놀랐어요. 아들이 회사를 차린 줄 알았네. 젊은 나이에 대단. 대단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아,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우리 멤버들과 함께 다음번에는 다 같이.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시그니처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저도 여기서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